네, 안녕하세요. 다라TV의 다라입니다. 반가 반가. 네, 파리 패션위크는 두 번째였는데 왓쌉! 이곳은 인천공항 J터미널. 오랜만이죠? 공항 오프닝 촬영 중입니다. 되게 넓게 나오네, 이렇게. 오, 좋아 좋아. 다시 파리로 갑니다. 패션위크 보러. 또잉. 이번에는 또 새로운 처음 보는 이제 쇼들을 좀 보게 됐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죠. 네, 진짜 사나이 준비하느라고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고 파리 갔다 와서 또 며칠 힘들게 훈련을 하다가 입대합니다. 화이팅! 다라 TV in Paris Part 2. Good morning, 뭐? Good morning, Paris. 아 이뻐, 아 이뻐. 제 룸메이트예요. 아, 귀여워. 왜 저에겐 모든 일이 시트콤인 걸까요? 첫 쇼를 가려고 준비 중인데 준비를 끝내고 옷을 입어보는데 글쎄 이번 착장의 포인트인 장갑이 있거든요. 장갑인데 왼쪽만 갑자기 두 개가 온 게 실화냐? 완벽한 거야. 쇼한 것이. 쇼에서 입을 의상들 그리고 스트릿 패션으로 입을 제 사복들. 근데 잠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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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발들 이렇게 쫙 제가 어제 집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힘든 나머지 촬영을 하지 못하고 세팅만 급히 하고 잤거든요. 뭐 아쉬웠던 점은 아닌데 좀 많이 되게 힘들었어요. 피곤하고 상황도 그렇고 뭔가 좀 제가 스스로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좀 더 이제 성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번 9월 패션위크 때는 일정이 너무 짧았어요. 패션위크 갔다 와서 군대를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컸고 진짜 시작이다. 앞으로 어떻게 버티지?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이번에도 첫 쇼는 엔디밀 미스터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아픈 페피 2탄. 나 아파요. 이번에 배운 건데 가기 전에 체린이한테도 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뭐 뉴욕이나 뭐 다른 곳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컬러풀한 곳이 아니고 파리는 무조건 이렇게 아픈 사람처럼 올해 패션은 2% 부족하다는 아파요. 오늘 밤 나 많이 아파요. 이번에도 조금 좀 많이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급히 짐 풀고 하느라고 넌 자고 있어라. 난 갔다 온다냥. 갔다 온다냥. 손? 쫀쫀. 어휴 말랑해. 울었어. 미안. 잘 때 건들지 마세요. 극한 직업 매니저. 매니저는 절 보호해야 하고 상황 정리를 해야 하고 다라TV 촬영까지 해야 하죠. 그래서 일단 지금 첫 쇼 때는 카메라를 두고 가려고 합니다. 또 원준 씨가 첫 파리이고 첫 패션위크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다 보여주고 나서 다음 주부터 한번 되면 촬영을 부탁하고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들어가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멘붕이 온단 말이죠. 이제 매니저분들이 그러면 이게 카메라 좀 딱 잠시만요 막 이렇게 되면은 네 사실 매니저가 극한 직업이긴 하지만 제가 다라TV를 시작하면서 셀캠으로 찍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매니저분이 촬영을 해주시는데 파리에서는 조금 그게 아마 좀 벅찼을 거예요. 다라TV in Paris. 바람이 세고 추워졌어요. 대낮에 온 에펠탑. 이곳의 노지. 바람과 나뿐이다. 에펠탑과 나 그리고
따뜻한 바람 달 TV 추워. 이번에도 패션 위크 아주 아주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톰 브라운 쇼만 보고 한국으로 갑니다. 군대 가야지. 이거 오늘 아픈 패필룩인데. 선배, 나 열나는 것 같아. 아, 두통엔? 뭐지? 마데카솔 아닌데? 두통, 치통, 생리통엔 개보긴. 어쨌든 맞다 개보리. 아쉽다. 벌써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번 패션 위크의 마지막 쇼인, 제가 보는 마지막 쇼인 톰 브라운 쇼를 보러 갔다가 저는 공항으로 가야 돼요. 근데 너무 귀여워. 이야. Hi, I'm Rasta from Paris. Hello, Tara TV. 출발. 짜잔, good morning. 다라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빠빠이. 라스타, 기숙에 피고 있어. 라스타 잘 있니? 아이고 우리 애기. 언니가 다시 갈 동안 잘 지내고 있어야 돼. 다음에 차우추로 가져갈게. 라스타 안녕. 내 가방에서 잤는데. 마지막. 라스타 안녕. 안녕. 눈뽕.